7월 28일 2017년 7월 28일 이곳은 홍천 까르돈 야생숲 캠핑장입니다. 스스로 축제 당당당 오늘이 사흘째죠. 28일이니까요. 26일 수요일부터 시작했고요. 다박 5일 축제 기간 중에 이렇게 비가 내리기 때문에 왜? 오늘 지금 잠시 비가 왜? 쉬고 있고요. 왜? 캠핑장에 캠프를 이렇게 비닐로 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로 싸지 않으면 밤에 침수가 되죠. 이쪽은 식당 쪽입니다. 여기 이 지역이 일종의 운명송원이죠. 오토 캠핑, 예. 차를 몰고 와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예, 조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고객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숲속 예, 방갈로우들이 여러 채 있고요. 심지어 여기 수영장도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이죠. 이렇게 개울도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죠? 현재 비가 와서 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까르돈 야생 갤러리입니다. 여기 공지보드가 있고요. 홍남아, 저기 뭐야? 텐트 그리고 새로 쳐줄까? 내가 시작하신 시간을 빨리 알려줘야 지금 비장 다 왔거든. 이거 일정으로 사람 못 봐. 아, 저기 공연이 다 9시 정도 왔어. 근데 9시 정도 됐다 그래요. 이곳이 까르돈 야생 갤러리 카페에도 돼 있고 이건 이곳 주인은 최기수 감독의 고랑이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 목걸이 만드는. 아, 목걸이 만드는. 네. 난 땀 났어. 장면입니다. 네, 메인 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옆에 너구리가요? 이건가요? 네. 사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하는 거야? 참 내가 이렇게 내 돈을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나? 안 맞잖아. 네. 멋지죠? 발세대 말 있나? 손재주가 없어. 이게 멋지더라. 그러니까 앞에 보시다시피 했고요. 하지만 승리. 뭐 이곳까지는 문명촌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완전 야생의 숙지대인 거죠. 예,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아래쪽은 문명촌, 예, 위쪽은 야생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오늘의 공지사항, 공지사항. 네. 어제 거네요. 등등. 이제 뭘 하고 있나요? 네, 저는 영상은 전달해 드렸고 4분 55초짜리였네요. 그래서 앞에 본 영상만 거의 틀 것 같은 게 멘트가 길어져서 이건 지금 비읍이고 멘트는 거의 없이 갈 것 같다고 하시고 네, 여보야 거 찾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찾았어요? 네. 이제 여기 자작나무 통로 통과하면 이제 완전히 야생송이죠. 왼쪽은 자작나무길, 오른쪽은 뭐 소나무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어느 쪽으로 와도 결과는 같은데, 예, 이번에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네. 옆쪽으로는 안녕. 네. 똑같은 길이죠? 네. 여기서부터는 야생존입니다. 인공염 없이고요. 자,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파티존이 펼쳐지나 보네요. 네. 뭔가 이렇게 멋지게 펼쳐져 있죠? 파티존 구역에 분위기를 펼쳐놓고 있네요. 앉아보고 싶긴 한데 조금 들어가볼까요? 여기는 숲속 작은 집이라고 방갈도가 있죠? 지금 건국대학교 네. 대학생들이 묵고 있습니다. 저기도 그렇고 곳곳에 방갈도들이 있습니다. 풀나무 무대 자작나무 숲도 있고 도 있고요. 자작나무 숲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냥 자작나무들이 많이 있죠. 그냥 숲입니다. 네. 이번 7월 스스로 숲이 나오는 강의 주제인 I am forest 네. 전신이 되어 있는 거죠. 산림, 녹지, 숲 보호에 대한 메시지들이 전 세계인들에서 날라온 메시지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2층 무대, 2층 방갈로가 있죠. 네. 원래는 이번 스스로 숙제 담당당의 메인 무대로 쓰려고 했던 이 층층나무의 집, 이 2층 방갈로. 예. 그러니까 이쪽이 무대고 이쪽이 객석이었을 곳인데 비경은 바람에 아마 이곳을 무대로 얼마만큼 쓸 수 있을지 아마 이게 기간 동안에 거의 쓰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보네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가 메인 무대였는데 스스로 숙제 당당다 7월의 예술 숲으로 난 숲이다 라는 포스트가 크게 걸려져 있습니다. 예. 저기도 계속 할 수 있는데 예.
여기까지 일단 스케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그처럼 네,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작나무 숲을 지나서 저기에도 방갈로가 있죠? 저기도 방갈로. 예, 네, 이처럼 홍천의 멋진 야생숲이라고 하긴 글쎄요. 자작나무를 최기준 감독님이 아마 심은 것 같은데. 지금 공연 음악 음향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상 스스로 숙제 당당당 7월 아이엠 포레스트 축제가 열리고 있는 까르돈 야생 캠핑장 숲속에서 이상 영상 짧은 영상 예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